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우리 시장이 좀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 오늘 뉴욕 증시도 비슷한 흐름 속에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보합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의 긴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이 넘어 기준금리 인상과 조기 양적 긴축을 동시에 수행하는 트리플 긴축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연준이 올해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시장에 충격을 좀 가했습니다.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10% 급등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파월 의장 역시 청문회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경제는 증시, 채권의 가격, 환율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전일 반등하긴 하였지만 국내 증시가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하기 따른 변동성 확대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수익 신호에 따른 매물 출현 등의 일희일비하는 수급 흐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작년 초 중반에 발행한 주가연계증권 ELS의 조기 상한이 주주와 연계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종목의 경우 대형주들이 작년 초 대비 3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낙인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내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대형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시장 전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 열릴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비트코인 하락세도 심상치 않은 흐름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좀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성장 자산으로 봐야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탈하는 흐름으로 봐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할인율 부담이 큰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 이익 모멘텀에 따라 급락이 거듭할 것으로 봐서 오늘장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오늘의 만기일이나 또 내일 금통위에 대한 변동성들도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요. 베이지북에 따르면 물가가 대부분 지역에서 탄탄한 속도로 상승하였고 최근 몇 주간 고용이 완만하게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 속 레저는 감소한 반면에 소비는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장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 때 시장의 주도적인 성장주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인 가치주인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특히 은행주의 경우 작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배당락이 크게 발생했지만 이러한 배당락을 털고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반기 배당을 시행하는 회사가 확대되면서 주주 친화정책까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KB금융이 카카오뱅크를 밀어내고 금융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살아나였는데요. 유영준 카카오페이 사장의 먹튀 논란 속에 사면 초과에 빠진 카카오뱅크가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약진하였습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전통 금융사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전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기존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사는 자본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 확보에 나설 예정이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빅테크 업체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민첩합을 활용하여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으로 이러한 변화 현상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얘기하면서 연초 코스닥 상승을 점쳤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올해 1월부터는 코스닥 지수가 신규로 집행되면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범위를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코스피에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코스닥 소외 현상을 해소할 계획인데요. 상위 5% 우량 기업을 선발한 뒤 특별 관리할 전망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숨죽여 있던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총출동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부진했던 16, 18, 21년에도 이 기간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도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요. AI 활용 혁신 신약과 내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감에도권에서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셔 매매에 나서면 오늘 좋은 오늘장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